국민 여러분, 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한마디로 기득권 공화국입니다.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 세대의 앞길을 막으면서 만든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합니다. 35년째 유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 소환제 등 시민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 벤처 기업들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나 불법, 편법, 지배구조 승계를 시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들이 도전할 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회공화국은 기회를 만드는 시작, 즉 스타트, 그리고 기회를 성장하는 업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돈도 조직도 없지만 기존 정치 세력과 맞서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